잘 먹겠습니다. 잠깐. 아, 디로리로리로리로리로리. 속았다. 너 사기를 쳐. 씨. 아까 뭐 하나 했니 계속. 사기 치시면 안 돼요. 다른 영상 보니까 구운 거 그래가지고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 한번 따라 해봤지? 그분들은 진짜 득시잖아요. 이렇게 팍 이렇게 골반이 날아가면 어떡해요. 어설프지만 한번 시도를 아, 한번 해보려고. 진짜 이러시면 안 되죠. 형님 아까 신용인데. 절반을 반 이렇게 절반을 반은. 나 다시 먹을게. 아니야, 먹어. 아, 아, 싫어. 개성시대야. 아, 싫어. 그래도 아니. 속이면 안 되지. 아,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를. 아, 진짜? 야, 오빠 무슨 성화 보는 것 같아. 이럴 거고 뛰는 거야, 이럴 거고. 먹방 올림픽. 먹방 올림픽. 예선 탈락이십니다. 어떻게 좀 괜찮아? 아, 괜찮네요. 한 번, 두 번. 안에 또 공갈로 친거 아니야, 안에? 아, 공부리친 거 아니야? 아니, 뭐, 한 번도 무서워가 봤나? 야, 짱짱하지? 짱짱하지, 봐봐. 많이 오. 아, 왜 그래요? 아니, 다시 또 성폭행을 좀 심할 것 같은데, 옛날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님께서 이렇게 고운 걸 많이 드셨어. 언제까지 누를 작정이야? 괜찮아?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장보러 특이해. 거의 고기지 뭐. 맛있다. 맛있지? 두부는 왔다 갔다 뜨는 것도 귀찮더라고. 아, 많이 먹는다, 오늘? 얼굴 살좀 빠진 것 같아. 다이어트 성공했어? 이제 하고 있어? 이틀째. 이틀이나 됐어? 오빠도 관리하는 남자구나. 관리해야 돼. 내 배를 보니까 자면서 한숨이 났더라. 배고픈가? 야, 한숨이 나와. 소화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대로 안 되겠다. 물러설 데가 없다? 세상에 자는데 내 코골이를 깬다니까. 너가 아, 아니구나.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상을 놓고 아니구나. 아침 점심은 좀 먹고 저녁은 확 굶자. 이러면은 안뺄것 같아. 진짜 못 빼. 몇 킬로 빼? 3kg. 3개, 3킬로? 시작이 다구야. 벌써 2킬로 뺐네? 내일 끝나겠네? 뭔 6kg 빼. 다이어트제 유튜브 봐. 나 이틀 아, 자자고? 우리 부부 맞아? 나 잘못 들었어. 아, 이틀 뺐다는 줄 알았어. 귀에 살쪘나? 생각난다. 어제 우리 점심 먹으러 갔는데 옆 테이블이
불륜이었잖아. 그렇잖아. 회사 내에서 나 안 듣고 싶은데 그 들리잖아. 자기 그런 거 잘 들려. 응. 소모지야 완전. 어쩐지 여자가 막 애교를 막 부리더라. 술 한 잔 더 줄게, 술 아껴 이러던데. 남자가 막 아유 내가 다른 데면 안 아끼지, 근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 점심 먹고 있는데 술 먹고 들어가면 안돼 이러면서 술 왜 이렇게 나한테 아껴 이러면서 이러는 거야. 나는 처음에는 연인인가 이랬다? 근데 회사 동료더라고. 자기 먹으면서 막 들려 이게? 아니 듣기 싫었는데 바로 옆 테이블이니까 들려 그게. 그리고 오빠는 전화 받으러 나갔잖아. 나 혼자 있었잖아. 아 청국장 되게 구수하니 맛있다. 맛있지. 간편하고. 잘 먹고 하는 게?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됐어? 뭐? 모르지. 난 그런 식사하고 갔으니까. 야 속으로 진짜 이렇게 현실에서도 진짜 불륜을 많이 하는구나 싶었어. 많이는 아니지. 불륜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100% 불륜이야. 어때 회사 동료끼리 그렇게 막 여자가 완전 하는 게 달랐다니까 불륜이야. 그리고 식사에도 그렇게 점심에 술 먹고 막 이래도 되나? 벌써 소주 두 병째 먹었던데? 둘이서? 이랬는데 진짜 불륜 아닌 거 아니야? 근데 불륜 맞아. 그 남자도 아유 막 밖에서 내가 만나면은 어? 하지 이러면서 여기는 회사니까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거 느낌이 동료는 아니다.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더라? 아니 자기는 그런 데 촉이 있더라고 보니까. 여자의 촉을 무시하면 안 돼. 근데 오빠는 그런 거는 전혀 그런 걱정 안 시켜. 나는 그럴 새도 없어. 전화 받는다고. 아 오늘 날씨 좋네. 술 한잔 따라봐. 아 예 여보세요. 근데 내가 그 생각했어. 보통 이제 걸리는 게 배우자 핸드폰이잖아. 판도라 상자잖아. 근데 솔직히 나는 내가 뭐 연락한 사람 있냐? 진짜 없잖아. 근데 오빠는 하루에 전화를 많이 받으니까 오빠가 머리만 좋고 이러면 날 속일 수 있어. 전화가 하루에 막 몇십 통이잖아. 그거 내가 그걸 어떻게 잘하네. 야, 나 머리가 잘린다. 사면할 수 있다 여기. 그렇죠. 내일 사냥이 소풍이잖아. 되게 오랜만에 가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부터 거의 소풍 안 갔던 것 같아. 그러네. 처음 간만이네요. 뭔가 뭐 주변 고장 체험이라고 그래가서 공원 가고 막 이게 다녔거든? 시장 체험? 차 타고 멀리까지 가는 거니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난 서울랜드 중학교 때 갔는데. 그럼 서울 사는 사람들은 서울랜드 아니면은 롯데월드.
나 롯데월드 한번 갔었다 중학교 때. 그 기억난다 진짜. 맨날 서울랜드만 가다가 롯데월드 갔을 때 되게 이렇게 좋아했던 기억나. 얼마나 사양이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 애들끼리 도시락 갈 때 메뉴를 각자 하나씩 지금 정해왔대. 그래서 자기는 닭꼬치 맡았다고. 나한테 닭꼬치 12개를 하라 있는 거야. 거의 통보를 했어. 난 닭꼬치 해야 돼. 많이 해. 너 회장이니까. 아니 그거 어차피 뭐 밀키트 파는 거 돌려서 이렇게 싸서 보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일 하라고. 아침은 좀 오빠도 나 도와줘야 돼. 나 김밥은 못 써 아침에. 할 일 너무 많아서 김밥을 저기 역 거기 김밥집에서 막 포장을 해와. 그럼 내가 이제 나머지 도시락 싸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김밥 넣어주면 되잖아. 뭐 막 소세지 싸달라, 닭꼬치 싸달라. 사이다도 사갈까? 간식도 싸달라. 뭐 되게 아침에 아 김밥 못 싸. 1년 때 쌌을 거야 아마. 이 집은 진짜 뭐 하는 걸까? 내려놨어. 이제 우리 윗집은이 없어. 야 어제 12시에 넘어서까지 쿵쿵거리더라. 그리고 진짜 짜증난 게 뭐냐면 뭐 발 쿵쿵거리는 것도 짜증난데 그렇게 뭘 자꾸 떨어뜨려. 공 같은 거를. 맞아. 쿵 또로로로 쿵 또로로 이래. 12시 넘어서 진짜 사람 미쳐. 아, 다 듣겠다니까. 나한테 뭘 얘기해. 나 치과 가야 돼. 나 맨날 까먹게. 어? 아 오라 그랬거든. 꼭 얘기해. 오빠 기억 그 나도 기억. 아 나 맨날 까먹어 세상에. 아 나는 어제도 기억 안 나. 어제 나 자려고 딱 누니까 아 맞아 치과 안 갔구나. 세상 메시지 치과 오는 메시지 봤는데도 까먹는다니까. 근데 예전에 중앙공서 운동하다가 전화 딱 받고 여기 핸드폰 딱 내려놓고 거기서 막 스트레치 좀 하다가 그 상영이랑 손자쿤이 가버렸잖아. 아 옛날에 그 생각나. 아,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뭔가 허전해 걸어가는데 핸드폰 없는 거야. 막 뛰어갔지. 거기 있지. 다행히 거기 있더라고. 이제는 안 훔쳐가? 안 훔쳐가더라고. 너무 걸리잖아. 나 이거 핸드폰 잊으면 큰일 나잖아 나는 진짜. 난 레전드가 아버님이 그때 옛날에 손녀 어릴 때 같이 손녀랑 손자랑 이마트 가서 장난감 사주겠다고 했는데 손녀를 놓고 왔다. 집에 왔는데 윤영이가 없어. 이게 어디 갔냐 그러니까 손자랑 장난감 사고 손녀를 놓고 왔어 이마트에. 아 진짜 아버님 진짜 재밌으셔. 아버님 진짜 재밌으신 것 같아. 은근히 오빠 가족들이 개그 캐릭터가 많아. 구멍이야? 되게 개그 캐릭터가 많다니까. 오빠 아침부터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니까 되게 컨디션 좋아 보여. 너무 좋아. 아주 그냥 얼굴 화색해 보이지 않아? 얼굴 화색 좋다. 밥 다 먹었네? 다 먹었어. 예선 통과. 무슨 말이야? 예선 통과? 밥 다 먹어 예선 통과? 올림픽이었잖아 아까. 아 그래?